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정유나입니다. 오늘은 조금 집에서 편안하게 솔직담백한 리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제 날이 너무 더워지잖아요. 햇빛도 많고 제가 지금 아까 집 밖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거의 뭐 35도, 36도 난리 진짜 너무 덥잖아요. 딱 지금 같은 날씨에는요. 정말 땀도 많으니까 지속력이 좋고 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뭐 메이크업 유두를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그래서 립스틱보다는 립 틴트 출시해주세요. 그런 얘기들 요청들이 진짜 많았다고 해요. 이번에 드디어 애터미 신제품 립 틴트가 출시됩니다. 짜잔! 아마 저처럼 기다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섯 가지 컬러가 출시가 됐어요. 제형이 무려 짜잔! 두 가지로 출시가 됐습니다. 자, 평상시에 약간 수분감이 가득한 제형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워터 틴트를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수분감이 무려 80%. 살짝 이 윤기가 느껴지시죠? 그래서 워터 틴트는 아마 일상에서 많이 쓰실 수 있는 제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림성 또한 굉장히 소프트하고 부드럽게 발리는 느낌이라서 아마 오랫동안 자연스러운 발색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워터 틴트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사실 워터 틴트의 장점이자 단점은 수분감이 많기 때문에 금방 시간이 지나면 건조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위에 한 번 더 보습막이 싹 씌워집니다. 바로 앰플 오일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바르는 거와 동시에 톡톡톡톡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색을 그리고 이 안에 수분감을 한 번 더 지켜줄 수 있는 그 힘을 바로 앰플 오일에서 한번 느껴보실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여드리는 제형은요. 벨벳 제형입니다. 벨벳 틴트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사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입술 주름이 되게 부각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아시죠? 근데 슥슥 이 발리는 이 느낌이 굉장히 크리미하고요. 실키한 느낌이 있어요. 약간 포슬포슬한 제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입술 주름 사이사이를 약간 메꿔주는 블러링 효과라고 해서 막 메꿔주는 효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처럼 입술 주름이 많으신 분들도 썼을 때 주름 부각이 많이 안 되는. 근데 사실 우리가 립 틴트를 쓴 이유가 뭘까요? 뭔가요? 맞아요. 지속력. 바로 착색이 잘 돼야 되거든요. 제가 일단 착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지금 한 1분 정도가 지났으니까 한번 닦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위에 한번 눌러주시고 슥슥슥슥. 이대로 지금 착색이 됐어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착색력에 있어서는 거의 뭐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줘도 될 정도로 굉장히 착색력이 좋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마 지금 컬러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여드리는 컬러는 자, 워터 틴트를 대표하는 레드 컬러, 레이디 레드 컬러입니다. 굉장히 고운 발색력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딱 보시면 처음에는 너무 쨍한 레드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발라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발색으로 싹 올라와서 거의 메이크업을 안 하고 이거 하나만 딱 발라줘도 피부톤이 뽀샤시하게 살아나면서 생기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 그냥 이거는 전체적으로 발라줘도 예쁘지만 저는 조금 추천해드리는 건 안쪽으로 살짝 글로시하게 그라데이션 하는 것처럼 쏙쏙쏙쏙 발라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발색. 그래서 나는 평상시에 화장을 안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저는 이 컬러, 레드 컬러 추천해드리고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은요. 바로 핑크베리입니다. 베리베리 상큼하고 베리베리 귀여운 바로 핑크베리 컬러. 진짜 딱 보기만 해도 뭔가 딸기 우유 같은 아주 그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발라보시면 약간 이 컬러의 힘이 있어요. 약간 핑키시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동양인 피부에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나는 웜톤이에요, 쿨톤이에요 상관없이 잘 어울릴 수 있게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워터 틴트의 마지막 주자 바로 스윗 탠저린 컬러입니다. 저는요 딱 보자마자 얘는 세 가지 컬러 중에서 가장 화려함을 겸비한 그런 컬러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컬러는요 실제로 딱 발라주잖아요. 그러면 얼굴빛이 두 톤, 세 톤 막 올라가는 그런 효과예요. 요즘 특히나 약간 그린 계열의 의상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그 옷과 이 컬러를 딱 발라주는 순간 굉장히 어려 보이고
좀 생기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 벨벳 틴트도 진짜 보시면 너무 만족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시는 컬러는 바로 레드 마커입니다. 말 그대로 이름에서 느껴지지 않으세요? 강렬함이? 짠! 정말 순도 100%의 레드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살짝 그라데이션 해주며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좀 약간 여배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저는 이 컬러를 보면 약간 김일 씨가 생각나는 걸까요? 약간 그런 약간 고혹적인 느낌의 컬러 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벨벳 틴트의 대표하는 핑크 컬러 바로 마젠타 컬러입니다. 정말 애정하는 컬러예요. 실제로 저는 바르면서 예쁘다는 칭찬을 너무 많이 받았던 바로 이 마젠타 컬러. 약간 핑크 컬러에 살짝의 퍼플기가 감돌아서 훨씬 더 트렌디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전체적으로 조금 포인트 그리고 조금 트렌디한 컬러를 픽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마젠타 컬러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벨벳 틴트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컬러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 컬러입니다. 바로 리빙 코랄. 정말 호불호 없이 누구나 다 잘 어울릴 수 있는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웜톤, 쿨톤 누구도 상관없어요. 다 잘 어울릴 수 있는 컬러들이 바로 코랄 컬러거든요. 이 컬러는 추천해드리는 게 그냥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그라데이션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발라주셔야 조금 더 자연스러운 플러스 주름 부각도 안 되면서 굉장히 은은한 느낌으로 연출해 보실 수 있는 자, 코랄 컬러. 이렇게 6가지 컬러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정윤아 쇼호스트의 원픽은 바로 이 마젠타 컬러예요. 이 마젠타 컬러는 제가 실제로 발라서의 느낌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굉장히 소프트하고 크리미한데 이렇게 발라주면 조금 더 쨍한 느낌으로 연출해 보실 수 있고 근데 예쁘게 메이크업하고서는 립스틱 바르고 나서 그 마스크 쓰고 여기 다 묻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착색이 되는지 일단 보여드릴게요. 한번 제가 닦아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짜잔! 어때요? 거의 묻어남이 없죠? 이렇게 마스크를 거의 필수로 써야 되는 딱 지금 시기에는 사실 저는 이 착색력에 완전 반했어요. 저도 쇼호스트이지만 사실 쇼호스트 하기 이전에 예전 직업이 화장품 마케터여서 사실 이 지속력 플러스 보습력까지 한 번에 지킨 제품 만나기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바로 이 립 틴트가 저처럼 깐깐한 마음까지도 싹 사로잡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립 틴트 아직도 못 구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지금까지 정윤아 쇼호스트였습니다.